일어났다. 달력을 확인해보니 수능이 100일 전? 꿈인가 싶어 다시 확인해본다. 꿈이 아니다. 수능이 진짜 100일 남았다. 그러지마. 달라진 건 없다. 평상시처럼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단어장을 들고 방문을 열면 건영아! 밥 먹어! 됐어? 밥은 가볍게 스킵. 버스를 탄다. 단어나 외워볼까? 했더니 학교에 도착. 1교시는 자습시간. 가방을 열고 책을 열고 필통을 열고 공부를 하려 했더니 점심시간.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낮잠을 자려고 잠깐 엎드렸더니 저녁시간. 야! 대기 그냥 PC방 가고? PC방 가서는 친구의 말에 잠깐 고민. 진짜 갈까? 그리고 난 수험생이 아니야. 한 판만? 가볍게 콜. 오늘도 내가 하드캐리. 공부는 집에서. 100일의 기적을 보여줄 사람은 바로 다. 자신감 넘치게 책을 펼친다. 흰색은 종이, 검은색은 글씨. 흰색은 종이, 검은색은 글씨.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때 울리는 반가운 소리. 나이스 타이밍. 현재 시각 11시 54분. 정확히 정각부터 공부 시작. 시계를 확인하니 12시 1분. 이왕 지난 거 깔끔한 10분까지. 그때 울리는 또 다른 반가운 소리. 유진이? 유진이라면 옆반에서 제일 예쁜 더키, 가치나로, 지니어스, 왕판타스, 엘라스, 치즈스틱, 금바스틱, 자화자, 따봉, 최고, 레전더리, 여광, 슈퍼루키, 엘리트, 얼짱, 슈퍼프리티. 유진이? 궁금하다. 궁금해 미칠 것 같다.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다. 떨리는 손으로 페북 접속. 아 뭐야, 괜히 설렜네. 들어간 김에 오랜만에 페북이 나을까? 크롤을 내리고 한 번 더 내리고 다시 내리고 내려도 나오는 재미있는 영상. 화면을 오래 봤더니 눈이 피로한 걸. 잠깐 눈만 붙일까? 5분? 10분? 그래 30분. 정확히 30분 나는 일어나서 다시 책을 열고 필통을 열고 공부를 할 것이다. 꿀잠 타임. 수능을 보고 있다. 꿈인가? 꿈이 아닌가? 꿈이 아닌 것 같은 꿈인가? 꿈이 아닌 것 같은 꿈이지만 꿈이긴 꿈인가? 꿈이겠지? 꿈이어야만 해. 아, 꿈이다. 아직 나에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내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100일만 더 힘내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수능이 벌써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한양대학교 후배로 들어온다면 제가 밥 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공부하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네 그치만 100일만 참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꼭 우리 한양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D100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큰 시험이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 다 헛되이지 않게 모두 다 쏟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이뤘으면 좋겠고 더욱이 한양대학교에 온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조금만 더 힘내서 좋은 결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